자, 고품격 내내치킨 먹방 롤러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념? 양념. 그냥 양념. 아니고. 네. 네, 양념. 양념과 오리엔탈 마늘 순살과 함께합니다. 마늘 치킨이에요, 그거. 마늘 괜찮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너만은 사랑해. 괜찮아. 괜찮았어. 이번 주에 좀 이상해. 약간 어땠어? 좋은 일 있어요? 로또 됐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샀네. 빗소리가 나올 타이밍이 없어. GTA에서 그래, GTA. 흥분했구만. 맛있네. 이거 마늘 소스 맛있네. 소스가 있어? 마늘 소스. 프라이드에 마늘 소스가 있네. 여러분도 내내 드시고. 젤린더스 코리아 내내치킨과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철골을 시청하시고 시청하시는 거 앞에 내내치킨을 시켜드시는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내내 VIP 시식권 다이너마이트 마우스 다이너마이트 듀오 마우스 패드 우와! 등을 드립니다. 이야 그렇게 귀한 걸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비싸요 시식권보다 다듀오 마우스 패드가. 그러니까 안 나가지. 아니야 가격 똑같아요. 시식권 15,000원어치요?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악성 재고는 아니고요.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두 개씩 나가요. 일주일에 두 개요? 한 달이요. 아니요 일주일에 이번 주에 두 개 나가서 벌써.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이지. 아니야 6월 한 달 했을 때 이게 말심하네. 아 진짜 편파부수. 아니 진짜로 일주일에 두 개씩 나간다니까? 왜냐면 팔렸어야 되는데. 아니 최근 들어 좀 일주일에 두 개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드지가 다 팔렸잖아요.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 PC방을 이 동네에 안 살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아 호사님 언니 감사합니다. 호사님 언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자주 못 오니까 온 김에 이제 뭐 마치 뭐라도 가져가는 개념으로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 하는 거 있잖아. 불국사 이런 데 가면은 괜히 막 그 만자 된 뭐 이런 거 뭐 열쇠고리 같은 거 하나 사고 이런 거 이런 기분으로 에버랜드에서 동물기 사는 것처럼 아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야. 카드 지갑 살려는데 없어서 그거 사는 거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 아 데레쿠스님도 메시 이상해. 감사합니다. 스테디 셀러예요. 꾸준히 팔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버티고 그러면 한 번 더 갈까? 어디가? 어디가? 버티는 추가에 추가 발행. 일주일에 두 개씩이면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조만간 없어진 거지. 둘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럼 둘은 뭐 영원히. 문제 닫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롤챔스 이야기, 챌린저스 코리아 이야기, LCS 이야기. 네, 빨리 해보세요.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네. 믿을 수 없는 하나 뭐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네네네.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이변은 비변, 비빔. 비빔? 네. 지금 챔피언 오늘 비빔? 오늘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경기까지 해서가 5승 3패 팀이 중위권이 네 팀인가? 다섯 맞아요. 팀인가? 네. 그래서 진짜 알 수 없는 구도가 됐죠. 네. 저는 사실은 그 롤챔스에 예전부터 결승 여행을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거. 네. 제 거가 아니니까 네네. 챌린저스나 NLB 관심이 있었지. 에이 챌린저스도 형 게 아니죠. 콜챔스죠 자기 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번 주 이상하네요. GTA에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뭐 있어. GTA에서 그래 GTA. 로또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슬쩍슬쩍 보니까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하위권들의 윤곽이 확실히 좀 딱 잡히면서 아나키도 어쨌든 좀 약간 그나마 이제 날카로운 맛이 좀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날카로운 게 날카로운 중위권. 네. 이렇게 돼요. 중위권이 이겨야 돼요 그래도. 네. 자 일단 승패 결과만 보면 이길 팀들이 이겼어요. 그게 뭐 이변은 없었다. 스베누와 어제 그 아나키의 경기에서 스베누가 좀 한나루를 잡으면서 스베누 승리 챙기나 했는데 역시 아나키가 2, 3경기 또, 예.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스베누 대 아나키에서 1경기 스베누가 잡았을 때 그 커뮤니티의 반응이 드디어 아 뭐 사실 빅매치였죠. 네. 커뮤니티 반응이 뭐 스크림 얘기서부터 막 쫙 나오다가
이상진 감독 조용해졌어. 괜찮아지면서. 네. 네. 야, 이상 경기를 무너지면서 아쉽게 됐고. 어쨌든 뭐 한 세트 한 세트가 소중하니까.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챔피언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SKT. SKT. 그다음에 쿠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쭈루룩. 쭈루룩인가요? 네. CJ가 원래 투탑이었는데 쭈루룩 내려가지고 네. CJ, 진해영, 네. 쿠, KT, KT. KT. 네. 아 KT가 올라왔군요. 나진도 1승했고. 나진. 뭐 좀 해봐. 다음에 SK 1위가 SKT. SK. 진해영, KT, 쿠, CJ, 나진. 왜 왜? 채팅창이. 야 아직 그러면 이게 1강 네. 1강 뭐 5중 5중 네. 뭐 3약 네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1 아. 갑을 병할 때 병. 아, 그게 네. 좀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 그 표현이 아 너무 네 파이팅입니다. 중위권 싸움이 지금 굉장히 네. 혼돈해. 진해영도 매서워. 체이서 트레이스 뭐 체이서 날라. 리얼 폭소 시절 다 건너갔어. 언제쯤? 지금 가시야 가.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롱주 IMD 쿠타이거즈 안 끝났죠? 쿠가 이겼죠? 승자 네. 인터뷰하는 거. 네, 쿠가 네,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CJ 대 삼성도 CJ가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롱주의 그 라일락은. 네. 포지션이 오늘 포지션 바꿔서 나왔어요? 오늘 안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 아, 나왔나요? 반응 나왔어요? 네. 재밌었겠다. 탑으로 탑 이 경기의 탑으로. 어제 정글로 정말 올라온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략도. 아, 뭔가 신선한 전략을 했을 때 이겼을 때 인정받고 졌을 때는 그건 던진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라운더라고 하기에는 성적이 좀 뒷받침돼야 올라운더지. 그렇죠. 이기지 못한 어떤 그런 포지션 변경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화요일날 서포트로 나오나? 그럴 수 있어. 사실 라일락이 서포트 원래는 탑주조로 유명하다가 정작 프로 데뷔는 서포트로 했잖아. 네. 네. 콘센한테 양보하고. 그거는 사실 뭐냐면 뭐 이거 극단적인 비유하지만 짱새한테 주 포지션 어디냐 뭐 올라운더요.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일락을 짱새라는 비유를 해봐. 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올라운더가 네. 아 낮게 6번 손님 100개. 아 6번 손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짱새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올라운더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포지션이 없다. 본인은 다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포지션이 없다라고 없는 사람도 주로 올라온다라고 하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중이 말한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프로니까 근데 이제 승리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있어 있잖아요. 라일락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냐 아니면 팀 사정 때문에 라일락이 계속 땜빵을 메꾸는 거냐 그거는 뭐 다 팬들도 알고 있죠. 팀 내부 그거죠. 라일락이 그걸 원해서나 뭐 이게 아닌 거는 기존 히스토리로도 다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라일락이 좀 희생이 그렇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구멍난데 어떻게든 메꾸고 박지성이네. 근데 그나마도 라일락이니까 그 정도 주포지션이 아닌데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라일락과 IM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뭐 성적대이나 결과 가지고 팬분들이 뭐 비판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IM이랑 라일락은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아니요. 때리라 뗄 수 네. 없지. 이제 라일락이 IM이고 IM이 라일락이죠. 맞죠. 기존에서도 뭐 인터뷰나 이런 거에 놓고 봐도 감독님은 라일락 선수한테 미안해하고 라일락 선수는 또 팀한테 미안해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의리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야 뭐 프로준 선수가 뭐 서포트 가겠습니까? 탑을 가겠습니까? 라일락이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라일락이니까 진짜 정글도 보내고 탑도 보내고 뭐 하는데 그나마 라일락이니까 자기가 늘 연습하던 포지션 아닌데 가서도 그쵸? 그나마 그 정도라도 버티고 하는 거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갔을 때는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성적 안 나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라일락이 됐다고 치면은 그게 예상이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또 포션을 바꿔서 나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떤 비난들이 올지 알면서도 나갈 거를 어쨌든 오케이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네, 짠하기도 하고. 사실 라일락에 대해서는 지금의 라일락의 포지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롱주 IM의 좀 급한 팀 사정. 예. 어쨌든 라일락이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냥 까방권 일종의 라일락 선수에게는 전원진 선수에게는 문희준이군요. 아. 네. 문희준도 까방권 해드렸잖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대인배 그건 용서해 줄 때 공. 그렇죠. 아무튼 뭐 롱주는 아직까지도 1승을 챙기지 못한 상황. 승부의 세계는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를 얘기해 드릴까. 아나키를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그날 그 롱주 IM 입장에서는 그쵸 아나키를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예, IM이 승이 없는 게 그 스베노가 지금 승이 없죠. 사실 롱주는 뭐 스폰서도 새로 없고 그렇죠.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 한번 시도해봤어야 되는데 초반부에 괜찮았는데 네. 아니니까 굉장하면서 승강전 때 분위기 딱 좋았는데 전혀 지금 달라진 어쨌든 하위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게 네, 롱주는 많이, 2승 7패 중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승 7패 중 잘 극복해서 그럼 스베노는 좀 어떤가요? 스베노도 어쨌든 1승을 스베노랑 아나키랑 했을 때 그 스베노가 1세트 그러니까 1승을 그때 챙길 수 있는 절호의 네. 기회를 잡았는데 1경기를 잡고 2, 3경기를 내주면서 결국은 1승은 또 못 챙겼단 말이에요. 저는 스페인의 문제가 뭔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뭐 감정 이런 거 다 없이 냉정하게 말해서는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길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고 길게 보고 강등돼 너무 길게 보면 안 돼요. 이번 시즌 아니 근데 가야지. 저는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까지 각오하더라도 그러니까 길게, 어떤 식으로 길게 보고 Back to the base? 백 투 더 베이스 다 네.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BTB 아니, 선수를 갈아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BTB 자꾸 특이한 거 시도해요. 아~ 벽에 막힌 거를 특이한 시도와 전략으로 좀 풀어나가려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먹힐 때는 인정받지만 이미 먹히지 않는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됐으면 그쪽으로 돌파구로 가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금은 지더라도 그것도 다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더 기본기 남은 팀들이 하는 거 기본기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스베노가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스크림에서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스베노가 스크림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은 스크림에서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너무 정석에서 벗어난 거 많이 하는 팀은 사실은 다른 팀 입장에서 꺼려요. 그렇죠. 연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스파링 상대만 되고 자신들의 어떤 거에 있어서 연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스베노가 강팀을 상대로 만약에 그런 뉴메탈을 잡고 한다라는 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스메노보다 아래에 있는 챌린저 스포리아라는 이런 팀들을 상대로 그런 걸 성공을 시도를 했다 성공을 했다 롤챔스 쓴다 이게 절대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팀이 상대니까 먹혔던 거였고 지금 롤챔스에서 본인들이 상대해 되는 쟁쟁한 프로팀들 상대로는 이게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들이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패배가 뼈아프고 스크림 때 뭐 승률이 많이 낮거나 이런 것도 진짜 다 참고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부터 충실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은 스베누 뭐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이 더 잘 알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특이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평범하게 가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국유지책이겠죠 뭐.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뭔가 특이하게 허를 한번 찔러보자. 네. 근데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1승에 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이 제3자라서 제가 잔인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당장의 1승에 대한 간절함보다 팀 자체를 더 성장시키는 데를 보고 그러니까 뭐 행군하거나 마라톤 할 때 목 타도 지금 물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참을 때는 참아줘야 되는데 좋던데 너무 당겨서 지금 물은 마셨으면 마셔야지 목 마르면 물 먹어야지 그건 또 그래 그러니까 말이 스티펙 같은 거지 뭐 그래 간간 들려올려고 스티펙 썼는데 체력 깎여서 얼마 못 CP 되고 메딕 없는 메딕 없고 메딕 없고 뭐 그런 느낌이죠. 저 진짜 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특이한 픽, 특이한 운영 먹히면 좋아요. 어떻게? 아나키처럼 제드 쓰고 스플릿하고 막 이겨도 이상하게 이기고 재밌게 이기고. 근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으면 지금은 전략 수정도 좀 신중하게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롤챔스는 이제 2라운드 초반이고 풀리그예요. 풀리그를 최대한 써야죠. 거기다가 이번 시즌이 스뱅의 롤챔스예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저는 아쉽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어쨌든 뭐 하위권 팀 치고는 존재감은 있잖아요. 일병으로? 아니 무관심보다야 악플이 낫다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악플도 지쳤어. 진짜 남일이니까 막말하는 거지. 아 긍정적으로 생각, 이럴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그건 맞는데. 그 악플도 지쳤다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이스베누의 1승을 지금 기원하고 있잖아요. 그 1승 하면 진짜 그 이제 보상 맞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겨봐라 좀. 이, 네, 이 그렇죠. 모드지 지금.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수들이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한번 이게 말리면 참 끝도 없다 보니까 또 혼자서 이거를 뭐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1대1 게임이 아니고 5명이 하는 거라 보니까 정말 지칠 것 같아요. 팬들한테 또 챔피언스니까 또 팬들한테 워낙 관심이 많은 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또 대회고 그러다 보니까 졌을 때 어떤 커뮤니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뭐 드라마는 역경 속에서 탄생하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KT가 신생팀 프로야구로 KT가 신생팀인데 초반에는 KT요? 네. LG 이긴 팀? 네 동네 북이었어요. LG 지금 약간 분위기 이제 다시 작년처럼 뭐 분위기 다시 반전하고 있다 뭐 이런. 스베누는 KT보다는 LG랑 비슷해요. 근데 그 KT에 댄블랙인가? 네. 용병 한 명이 교체돼서 딱 들어오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마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 동네북이 아니에요. 스베누도 용병을 그런 식으로라도. 아니 뭐 멤버를 교체하든 뭔가의 어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 멤버 그대로 다시 잘 살아나면 좋겠지만 워낙에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AOA가 한번 응원 오고 뭔 상관 모델이니까 사장님 소사장님이 뭐야 한번 같이 응원 오고 아유 아 괜찮네 아유 아유 신디 콩셀 영입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근데 그나마 사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아니다 콘셀 탑 모르가 하면 되는구나. 탑 잘하잖아. 사진 CRM. 챌린저스 코리아. 챌린저스 코리아. 썸머. 네. 이번 주에 리그 2가 개막했죠. 아 어마어마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분들 나이스 게임 TV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뭐였냐면은 1경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챌린저스 코리아 해설자가 아니라 나이스 게임 TV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1경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킬도 많이 나고. 2경기 솔직히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킬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되게 아 노잼스와는 다르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또 저 그거 보면서 약간 되게 감사했어요. 네 이렇게 낙겜 팬분들이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신가 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역시 신선한 맛도 있었고 네. 네, 1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1경기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워낙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팀에서 또 어떤 예비 멤버들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선수들 어떤 기량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리그 2에서도 스베누는 KT한테 졌어요. 네 KT가 잘하더라고요. KT가 작년에는 좀 죽을 썼잖아요. 많이 썼죠. 역시 명문 구단답게 딱 달라지네. 그 메이 선수가 또 어디로 출전했다? 진에어로 진에어 이제 진에어 예비 멤버로 네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출전을 했어요 진짜로. 네. 언제가 메이 언제가 인터뷰에서 말하겠죠. 그럼. 트로피를 들고 나에게 메이? 럼블 스킨을 선물해준
당군요. 네, 이거는 생색 좀 내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또 이 메이 선수에게 은교 출연 이후에 그냥 럼블도 아니죠. 슈퍼 갤럭시 럼블을 제가 바로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럼블을 하게 된다면 저를 한번 떠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이가 은교에 나왔을 때 채팅창 반응이 전 기억이 납니다. 뭐죠? 언제적 메이냐.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더 대단한 거죠. 언제적 메이냐 이러고 되게 약간 그 화석처럼 약간 얘는 한물간 퇴물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챌린저 상위권이라면서? 잘하죠.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메이는 회춘했습니다. 비주얼도 그때가 더 사갔어요. 진짜 그래? 원래 어렸어. 원래 약간 좀 원래 그 나이 선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 한 30살 찍어놓고 남들 35살 때 본인은 아직 30살이 메가 약간 그 느낌이어서 이제 다시 진에어에서 좀 이렇게 하면서도 카메라 빨도 받고 이러면은 비주얼도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실력도 실질적으로 회춘하고 있어가지고 메인은 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트레이스가 긴장해야 됩니다. 군대 뭐 금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남들 군대 가는 거 남들은 그래. 내가 군대 갈 때는 그러잖아. 친구 육아 나오면 또 나오냐. 나중에는 그거 듣기 싫어서 말년 때는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 놀다가 집에 창 막혀 있고 또 나왔어 이거. 콘셀은 왜 오래 걸렸냐면은 다 당군 형 덕분입니다. 저 언급을 많이 계속 했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여러분 공익님 이러는데 공익이요 육해공군 휴가 나올 때 맨날 놀아주는 게 누굽니까? 공익이에요. 어차피 친구들 다 군대 가 있죠. 누구랑 놀아야 돼? 공익하는 애들이랑 놀아야 돼. 난 분명히 얘랑 휴가 나온 애를 만났어. 또 만납니다.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3군의 어떤 그 군사 그 기밀. 네? 육군, 공군, 해군. 무슨 소리야? 해놔서 이런 거, 야, 이거 얘기하면, 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쓴 얘기해주는 거 있잖아, 군대 얘기. 어디 어디에 펑커 있다? 아,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하면,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궁금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건 70, 80%가 불안. 아, 그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있었냐면은, 저희 부대가 그 진짜 사나이에서 나왔었는데 도하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나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럼 거기에 이제 공병대? 네, 그거를 끌고 가는 보트가 있어요. 그거를 운전하는 그 주특기가 있고 걔가 사회에서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특기 훈련 때 그거 받고 가서 이것 좀 운전하는 것도 실제 운전도 본인은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그거는 다 그 간부? 응, 간부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딱 이렇게 입혔던 거죠. 나 배 몬다? 군대에서 딱 이런 식으로 그냥 부풀려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헬기 타. 어쨌든 공익이 뭐라러?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 그래? 오 훌륭하네. 소리나 없는 거지 뭐. 아, 상근과 공익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이야. 다현역을 보내겠네 이렇게 어려운데. 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사나이 공익편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맞아. 획기적이지 않아 뭔가? 괜찮네. 우리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공익편 하면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 현실은 저렇지 않다. 어, 저거 가짜 사나이다. 어, 한 번쯤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누가 예비군 통지서를 걸어서 돌아 스쿠터 타고 다니지. 저건 가짜 사나이입니다. 획기적이네. 누가 요즘은 걸어서 통지서 돌리냐고 스쿠터 타고 다니지. 공익이랑 공익이랑 상근 진짜 사나이 편. 그래도 상근하고 공익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상근이 훨씬 상근 힘듭니다. 힘들어. 나 네. 상근 많이 괴롭혔어. 상근이 훨씬 힘듭니다. 네. 양담배 사오라 그러고 공익은 까도 돼요. 편해요. 몇몇 힘든 공익들 빼고는 공익이 뭐 힘드냐 어쩌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가서 뒷방망이 한 대 톡 때려도 됩니다. 제가 공익 나온 추진으로서 얘기하는데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어디든. 공익은 안 힘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도 리그 2 여섯 개 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 본방사수. 아 리그 2 재밌어요 진짜. 네, 리그 2는 확실히 이제 특히나 좀 리그 2 같은 경우는 약팀 같은 경우에는 리그 2를 보면서 대체할 선수들이 그쵸?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또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이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롤 제임스만 쭉 진행됐다면은
언제 경기에 투입될 수 있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드레스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이렇게 리그2 통해서 메일을 아는 분들은 메일 실력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재밌겠다 상상도 해보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SKT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네 라는 아무튼 많은 시청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그1에서는 리그1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다쿨부즈가 미쳤어. 아 다쿨부즈가 진짜 뭐 완전히 황소개구리. 7연승 중인가요? 아 지금 LCS 이후에 파나텍이 있다면 클린더 스콜에는 다쿨부즈가 네. 있어요. 한번 붙어볼까요? 될걸? 스크림 한번 할까? 어 얘기 될걸 이거? 와, 근데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신감까지 완전히 붙었고 원맨팀 아닌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아, 말이 겹친 거 말씀하세요. 이기는 게 그러니까 다크홀브즈 보면 초반에 막 밀려. 근데 이기는 걸 보면 일단 자신감이 있다. 그쵸? 초반에 약간 실수해가지고 힐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로 주고 어 이거는 이번 판은 지겠는데라고 하는 거를 이기는 걸 보면 우리가 초반에 실수했다 다시 다 잡고 이거를 역전해내는 힘을 보면은 어 이게 그냥 단발성이 아니구나라는 네. 거를 네, 말씀하시죠. 그게 가장 고무적인 일이죠.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역전도 나오고 뭐 처음부터 이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한다는 점 그 과정이 항상 다르다는 점이 참 놀랍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닌가. 단군이 치라면 쳐야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질 것 감사합니다. 진짜 안 질 것 같은 상황이죠 진짜 지금. 전승무승할 것 같아 전승무승. 그리고 첼코 팀이지만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듯 스크림이라는 이름에서 엄청 유리해요. 그렇지. 네. 여기랑은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얘네가 갑일걸? 챔스 하이걸 애들이 야 우리랑 한번 하자 그 정도까지 그건 모르겠고 네네. 근데 챔피언스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 스크린 잡기 어려우면 다크홀브즈랑 붙어보는 거는 좋은 네 아, 지금 바로 턱 밑까지 올라오고 지금 챌린저스에서는 뭐 지금 적수가 없는 현재까지 적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네 잘해요. 장점은 네 누구 하나 중심의 팀이 아니다. 여기가 아, 좀 못하면 딴 데서 잘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특별히 한타를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라인전을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운영을 잘하지도 않는데 잘해요. 나 어제 나라카일 아지를 지렸어. 네. 진짜 프로균에게 한수 가르침했고 와. 10-0 8로는 안 된다 12-0 8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다크홀브즈 같은 경우에는 서든 어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뭔가 다른 그 시스템 기존의 네. 이제 합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에 대한 거를 경험을 다 해봐서 그게 능사가 아니다. 성적을 내는데 합숙을 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는 거가 능사가 아니더라 라는 거를 경험을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본 코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조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습을 하지만 합숙을 하는 것 못지않은 어떤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크홀브즈가 앞으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마추어 팀들이 가야 될 방향 진짜 좋은 롤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7승 미너스를 여기서 또 한 번 이길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미너스나 에버는 다크홀브즈를 이길 수 못 이긴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길 수 네.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못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하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다크홀브즈 여러분들 챌린저스 코리아를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크홀브즈 경기를 한번 챙겨서 한번 보세요. 다시 보기라든지 한번 보시면서 재밌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홀브즈가 뭐길래 쟤네들 저렇게 얘기하나 하면은 그 2부 리그 팀 중에 지금 7승 0패 무패? 네. 무패. 무패. 네, 무패를, 한 달 넘게 무패.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 있는데 이 네. 팀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가 예사롭지가 않다. 네. 아마추어 2부 세미프로 아마추어보다는 한 수 위인 김철국 미리 마시면은 탈 세미프로 네. 이제 챔피언스에 가야 되는 팀이다. 네. 한 자리 예약 네. 실제로 거의 아니죠. 승강전은 지금 거의 확정이에요. 네. 골프즈가 이미 7승을 얻었 10경기 중에서 7승을 얻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은 경기를 다 패배를 하고 남은 경기를 에버나 위너스는 다 이긴다라는 전제가 붙지 않는 이상 지금 승강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챔피언스의 하위권은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챌린저스의 상위권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이제는 사실 좀 챔피언스는 하위권이 너무 빨리 좀 윤곽이 나온 네. 게 아닌가. 네. 이게 좀 더 늦게 나와 이제 강등전으로 내려가는 아니냐 이거를 좀 한 게임 한 게임이 굉장히 좀 소중해지는 그런 순간이 좀 늦게 와야지 재밌는데. 네, 그만큼 워낙 위 팀이 아직 잘한다라는 거죠. 예, 밑에 이제 막 합류한 팀 입장에서 쫓아가기 아직도 버겁다. 예, 그런 거니까. 참 잘해. 잘해. 나도 그럴 때 있어. 자, LCS도 뭐. 제가 프라틱 9승 무패예요. 구형. 네, 9승 무패.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에이스2K가 7승 무패. 아, 어제 경기 못 봤는데 어떻게 됐지? 아, 그럼 프라틱 이긴 거네? 프라틱 이긴 거네. 프라틱 이겼지. 아. 7승 2패. 그리고 뭐 새로 올라온 팀. SK가 꼴찌라는 게. SK 게이밍이 스프링 1위. 지금 2승 7패로 꼴찌. 코펜하겐 울부스 2승 7패. 동지가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잠깐만 얘네가 그러면 몇 경기지? 9 8 7 총 몇 경기죠? 9 8 7 10 얘도 20, 20. 얘 20경기 아니야? 20경기? 팀수가 달라가지고 7 24 15 39 18경기래요? 18 36 오. 그러면? 그럼 18승 연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닌가? 18경기면? 와 오늘부터 2라운드 대단하네요. 18경기면 절반을 그냥 다 이긴 거죠. 다 이긴 거네. 프로젝트는 9연패해도 5할 승률이네. 와, 그러네. 9연패해도 5할 승률. 9승 9패니까 18경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포인트가 이대로 간다면 9연패해도 4위야. 그러니까 내년에 LCS 이후에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뛰게 될 겁니다. 훈이가 지금 김치 이펙트예요. 훈이가 한국을 다시 오는 거지. 왜? 아버지 멸망전하러? 멸망전 시즌 2 하러? 이제 저는 아버지를 우승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 마치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붙읍시다. 아, 지금 푸나틱도 이제 H2K도 그렇죠. 오리진은 있어요? 오리진 없을까? 여기서도 영입해 볼만해.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 지금 활약하는 두 팀이 지금 1, 2위를 잘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 선수 한국의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유럽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나올 건 충분히 있어요. 이거는 진작에 왜 한국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상위권 애들을 그러니까 대회에서 이름 나온 애들 말고 너무 얕봤다 이렇게 한 거겠죠. 저번에 뭐 말했었잖아요. 레인오버랑 훈이 왔었을 때 그 좀 텁텁치 않게 생각했었다고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다고. 왜냐면은 이제 그 레인오버나 훈이나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도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뭐 삼성의 탑 라이너 뭐 이런 급을 원했으니까. 하지만 증명했죠. 예, 지금은 근데 워낙 또 이 다섯 명이 잘 맞고 잘하고 있어서 유도 잘하고 있고 미드에서 혼자 좋은 것 같아요. 블리 근데 잘해. 진짜 단판 블리그잖아. 이후에 시스는 프라팅이 전승 1위, H2K부터 쭈루루룩 그리고 SK 게이밍이 2승 7패로 코펜하겐 울부즈 함께 꼴찌다 인 상황이고요. NA에서는 CLG가 아직까지 6승 1패. 디그니타스가 잘하고 있네요. 6승 2패고 TSM이 6승 2패. 네, 그래서 감수 코장 디그니타스에도 네, 그 두 명 이쪽이 신났죠. 감수도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스타 느낌으로 가는 중 군위급 요리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찍더라고 팀에서. 좋은 네. 푸시 받고 있구나. 감수 송도에서 요리 좀 했나? 송도가 아니라 청라. 청라, 청라, 청라. 청라. 네, 청라. 송도가 청라 또 다른 곳이니까. 네네. 그리고 팀 드래곤 나이츠가 1승도 못했네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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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병이네. 안타깝네요. 공치 김치찌. 공기 요리 요리 공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감수 공기하는 거 아니야? 하진 않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김 뿌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게 병이지. 다른 게 병이 아니라. 아니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신앙인의 몰락이네요. 2승 6패예요. 똑같아요 뭐 SK게이밍이랑. 재밌네요. 그때가 딱 리즈였네. 지난 그 롤드컵 나올 때가 리즈 아니었어? 처음에? 처음에 막 롤드컵 직전까지 어. 막 해가지고 미티어스 막 이러면서 근데 하이 빠지고서 약해진 것보다 하이가 있는데도 안 먹혀서 하이가 사실은 은퇴를 결정한 거니까 메타 변화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뒤쳐지고 여기도 한국 애들 한국 그 플레이어들 갈 만한 팀 엄청 많네. 나나 아 이건 다이안 2까지 가도 될 것 같긴 해. 유럽이랑 NA는 비벼볼만 한 것 같아. 한국? 네. 또 막상 가보면 다르겠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다 씹어먹고 지금 챌린저 절반이 프로 아니에요? 우리? 네 우리나라 절반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1, 2에서 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아닌가? 그러면 조나 스톤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해도 느낌 하고 오지 않아? 꼭 하고 파리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네. 그러니까 갈 팀은 많아. 그러면 되네. 거기 가서 파리 하면 되잖아. 파리 정도. 내가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파리 하는 걸 하면 되지. 강키랑 막 조나랑 이렇게 만나고 괜찮네. 나쁘지 않은 건 잘 됐으면 되게 팀 많아가지고 네 좋겠습니다. 근데 팀이 많다 보니까 팀들이 이제 하위권 팀들이 이런데 재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인기 있는 팀은 사실은 돈이 많아도 맞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게 프라틱 뭐 이후에는 프라틱 같은 경우 워낙에 명문 구단이고 대우가 좋고 이런데 다른 하위권 팀들은 사실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중국처럼 뭐 일단 해보고 뭐 요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정착이 돼 있던 상황이니까 이유랑 연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뭐 강등권 있는 팀들은 각오 좀 해야죠. 떨어질 각오 좀 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드래곤 나이츠 보진 못했습니다만 힘내주실 바라겠습니다. 한마디 영어로 한번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파이팅. 오케이. 강키는 숙소 아줌마한테 김치찌개 가르쳤다는 줄 알았는데 난 정상이야. 음식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애들 핫소스톤 한번 만나잖아. 나 핫소스톤 너였냐? 나 투기장 돌리다가 만나가지고 사기치고 씨. 뭐라고? 내가 대기 진짜 안 좋았거든. 성기사를 했는데 진흥검도 한 자루밖에 없고 신성화도 한 장도 없이 투기장을 대기를 짜줬단 말이야. 강 돌렸는데 이승랜드였나? 이승재의 강키를 딱 만났는데 강키야? 어 강키 해가지고 야 씨 야 나 형 덱 불이다 꽁승 한 번만 줘라 형 이거 갓승 3패 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덱 불이래 갑자기 지는 검을 3개 꺼내 야 덱 불이다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있는데 갑자기 신성화를 또 두 번을 써 야 나는 신성화도 없어 그러니까 잘 먹고 갑니다 하면서 나갔어. 잘 먹고 갑니다. 아 진짜 빠르지 축구장에서 봐주는 게 어딨어. 아 그래서 나 진짜 안 좋았거든. 아 너무했어 진짜. 대결 짜는데 어떻게 신성화 하나도 못 들고 투기장을 했다니까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은 스타일이야. 적응만 잘하면 뭐 굶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 살 좀 빠졌나? 살 많이 빠졌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역하대요. 못 맡겼대요 냄새를. 그거를 고수? 그거를 안 넣어도 아 그 향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있어 중국 음식에. 그 향신료가 저도 별로 못 먹어요. 저는 뭐 어떤 향신료인지 몰라서 나 못 먹어. 그 저는 베트남 쌀국수는 안 먹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해. 베트남 쌀국수는 맛있지. 맛있는 맛있어요. 향이야 그거는. 근데 맛있다는 거 자체가 또 다르니까. 베트남 음식은 한국 음식하고
약간 비스무리해. 근데 쌀국수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니까. 나 그 냄새가 화장품 냄새라서 싫던데. 화장품 냄새? 화장품 냄새는 좀 다른데? 아, 그거가 이제 그거야. 아, 약간 고수 이런 거 된 거 아니야? 아, 그... 약간 퐁퐁 같은 거. 콩나물 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한 쑥, 화장품 쑥. 냄새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숙주나물, 숙주나물. 베트남 사무소 얼마 전에 갔는데 도저히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산차이라 그러나? 산차이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짜풍?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 그것도 그게 고수야? 고수? 네, 고수 아니야? 그게 고수. 그게 고수야? 네. 그 뭐지? 아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 희한해. 그러면 그건 뭐지? 추어탕에 이렇게 산초가루. 아 그건 산초가루. 네, 산초 제피. 산초. 천초 산초 제피. 그렇습니다. 계피는 싫은데 시나몬은 좋더라. 계피랑 시나몬은 약간 다른 거라고. 거기서 막 설명충들끼리 붙어. 연하면 연 시나몬은 계피랑 완전 다르고 여, 더 연해가 이런 거. 막 그렇게 붙어. 아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그 그거가 나도 그거를 잘 못 먹어요. 그 향을. 근데 저는 원래 음식을 이게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도전해서 막 먹어보고 그게 맛있을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홍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사람들이 맛있다 하니까 그거를 몇 번 좀 라이트한 홍어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지금 홍어 되게 좋아하고. 저 잘 먹어요 홍어. 많이 있어, 안 삭힌 거. 있어 많이 안 삭힌 많이 거. 안 삭히고 라이트한 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이제 하드코어까지도 먹을 수 있지. 저 코 먹어요 코. 애랑 애탕.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상이 못 먹거든요. 적응이 안 돼서 냄새도 막. 암모니아한테 팍 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먹어서 이제 사람들이 맛있다는 거면 그 호기심을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맛있는 걸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게 좀 있는데 중국의 그 산차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바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식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놀이기구도 전 그랬었고요. 놀이기구 무서워서 어렸을 때 못 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무섭다고 계속 안 타면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다 누리는 어떤 경험 하나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에 도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인드. 그게 너무 마인드. 억울해서 그런 마인드. 아니 그냥 타 보니까는 재밌어. 별거 아니어서. 그래서 타고 뭐 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렸을 때는 잘 못 먹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막 다 웬만하면 그냥 시도하게 됐어요. 나는 놀이기구는 회전목 엄마가 짱.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탈 수 있는 건 바이킹. 저도 어렸을 때 무서워했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죠? 내가 왜 놀이기구를 무서워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맞아.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을 고쳐먹었죠. 이렇게 어차피 죽어.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놀이기구 잘못해서 죽을 인생이면 그렇지. 내가 집에 걸어가다 위에서 뭐가 떨어져 죽겠구나. 그렇지. 나를 시험해보자. 버스를 타도 죽고 지하철을 타도 죽어요. 기재. 기재. 기재한 걸려서 무서워서 못 탔다 그러는 거 아니야? 키자는 아니었어요. 키자는 아니었고, 예, 키자는 아니었고. 나는 관대해. 키자는 몸매잖아. 키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무서운 거 없이 다들 무서운 건 다 탈 수 있어요. 그 무서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이제 자유낙하. 그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잔악.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아 위에서 떨어진 거 하면은 그게 뜨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완전 있지. 아 그냥 이거 이거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게 싹이 느낌이 있어. 살짝 붕 이게 그 호붕이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게 호붕이 운전. 그 약간 언덕 같은데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거 타고 살짝에서 붕 뜰 때 있잖아. 그때 그 느낌 딱 호붕. 그 엘리베이터도 아니지 꼬붕보다는 이게 약간 붕붕이 가까운데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붕붕 붕붕이 가까워. 인정.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약간 짜릿한 느낌. 그렇지. 바이킹 떨어질 때 그 느낌. 나 너무 싫어 그거. 그게 스릴일 수도 있고 이제 싫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재밌죠. 내 최고 한계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바이킹인데 바이킹도 그 정중앙 가운데. 네 거기 막 거기까지예요 딱. 그 이상 못 가요.
절대 못해요. 이게 놀이기구 타보고 88열차 그런 거를 처음 타보고 놀랐던 거는 저 이렇게 도는 게 되게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도는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워. 이게 중력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 제일 무서워. 그냥 둘리는 거고 딱딱딱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결국은 올라갔다가 쫙 떨어질 때 그냥 그거 처음 예. 막 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냥 하다가 끝나잖아. 그리고 좀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인데 처음에 이게 틱틱틱틱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그 놀이기구가 말이죠. 네. 저는 그것보다 제일 무서울 때 언제냐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렇게 어디 아래를 지나가는데 내 머리가 거기 박을 것 같아. 아, 동굴 같은 데 쓱 들어가잖아. 어, 그거 있어. 맞아, 맞아. 그럼 아, 내려, 이렇게 내려. 롯데월드가 특히 그래요. 내가 왜 그 걱정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키가 163인데. 앉은 키는 크잖아. 비슷해. 안 느끼는 대중이야. 아니 그렇진 않아. 그거랑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에버랜드 같은 경우가 아 독수리 요새 막 거꾸로 돼 있는 거 저번에 독수리 요새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돈을 썼다니까? 흔들리는 것 때문에 옛날에 전 안경 꼈으니까 이거 바가 돼가지고 이게 아파서 싫었었어요. 독수리 요새 아마 지금 운행 안 할 거예요. 네. 없어졌어요. 예. 나 그거 타고 오줌 쌌어. 독수리 요새 타고 소풍 가가지고 에버랜드에 진짜 안 된다고 막 바닥바닥 했는데 어릴 때 태워서? 어 오줌 쌌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후룸라이드 같은 경우도 제일 무서운 게 롯데월드가 2단이에요. 2단 후룸라이드가 무섭다고? 후룸라이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후. 아 그거 근데 그 떨어질 때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 네. 그러니까 아, 그게 근데 에버랜드가 제가 알기로 그냥 이렇게 한 번 쑥 갔다가 다시 쓱 가다 쑥인데 롯데월드가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떠 그때 딱 붕붕 오거든. 살짝 오지. 붕붕이 와. 붕붕이 오는 붕붕이 가라앉지 않은데 갑자기 또 물이 튀긴다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붕붕 가도 이제 뭐가 오냐면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말해봐. 이게 뭐야 뭐? 내장이 같이 오 이게 붕 뜬단 말이야. 내장이 뜨면서 여기 이제 아유 이게 여자들은 아유 여자들은 가붕이 오나? 여자가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죠. 붕붕과 함께 네네 네. 다 알죠 느낌 어떤 네, 느낌인지 있어 이거. 아, 다 느낌 아니까 아주 찌릿해. 그니까 괜찮아. 난 우리는 잘 안 타봐서 몰라. 땡기네. 아 커피잔 네.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정정하니 난 대관남차가 제일 무서운데. 난 그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 그 꼭대기 올라갈 그거 무서워하다 못하. 나 형 말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그런 거 타면 오히려 그 느리게 막 가고 이러니까는 맞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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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 힘들어. 그래서 나 그거랑 스키 리조트가 무서워요. 아 리조트 아, 리조트가 아니라 뭐야 리프트. 리프트 그것도 아, 무서워. 네. 맞아 그것도 진짜 무서워. 그게, 무서워. 그게 왜 무서워? 어? 무서워요 그거.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리조트에서 리프트에 뭐 고장나서 몇 시간 매달려 있었다 막 이런 거. 매달려 있는 거지 뭐. 근데 매달려 있는데 갈 때 보면은 요만한 와이어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어. 막 이래. 그러면은 밑은 진짜 얇아. 근데 밑에 보면은 스키 꼭 하나 떨어져 있다. 어 보면 아우 오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릴 때 진짜 부러운 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멋있게 내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탈 때 다 생각을 합니다. 뭘. 여기서 멈췄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할까. 난 항상 생각해. 어떻게 하나. 버텨야지 뭐. 옆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절로 내려와야지 이런 상상을 항상 합니다.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도 망치가 어디 있는지 다 위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 창문을 깨야지 이런 거. 건물 무너지면 우리 이거. 이거 무너지면 비상구 바로 옆에 돌아가면 있잖아요. 일단 벽 쪽으로 붙어야 돼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벽 쪽으로 붙는 게 중요합니다. 좋네. 이런 거 항상 벽이 턱 넘어진 거지. 아, 그럼, 벽 쪽에 붙었는데. 그렇게 죽을 거면 그냥 죽는 게 나아. 뭐 어쩔 수 없어. 팔 짜지고. 그럼 맞아.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걸 얘기해도 되나요? 어? 에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시 후 죄송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